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한솔 케미칼. 네,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만 1,800원. 네. 20%요? 예. 예, 예. 한솔 케미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장기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몰라서요. 아하, 길게. 장기면 예. 한 1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듣고. 예, 말씀하시죠. 네, 1년도 좋고 뭐 5개월도 좋고 장기적으로 조금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목표가 얼마 정도나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뭐 한 15만 원 정도. 한솔 케미칼이요? 예, 네, 아니 저기니까 지금 더울 지금 16만 100원인데. 아, 한 25만 원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 거니까. 25만 원. 30만 원 정도 이제 한 20만 원 가까이는 가야 되겠죠. 20만 원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가 바뀔 수 있을지 장기 전략 예.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솔 케미칼 길게 보면 괜찮습니까? 예, 남자분이고 가끔 저한테 남자분도 오지 않습니까? 내가 좋게는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2주씩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시간 참여자 한 2,000명 정도 수준은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 한솔 케미칼이라는 주식을 보면 이게 내가 그 종목 공부한 데이터를 지금 안 열어놓고 있어요. 요새는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그죠? 예, 있긴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 내가 SKC 진단해 줄 때 동박 갖고 매도 레포트 쓴 증권사 그 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실리콘 음극재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있는 분들한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사항은 내가 풀어 드릴게요. 이거는 20만 원이 뭡니까? 그죠? 통 크게 아까 네. 생각하신 25만 원 가능해요. 대신 분명히 장기라고 그랬어요. 시청자님. 장기 가시면 25만 원을 못 갈 이유가 없는 주식인데 자 지금부터 내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분이 주봉 월봉을 볼 줄 아는 분인지 좀 궁금한데 보다시피 한솔 케미칼이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미스터 마켓에서도 좀 얘기 자주 하고 하지만은 이번에 더 빠졌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더 빠졌으면 더 확 찔러가지고 가져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렇게 고점에서 밀릴 때 이걸 꼭대기에서 물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공포에 떨겠지만 주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 밀리면 그게 질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무서워하느냐. 네, 이 얘기 해주는 거고. 자, 일봉으로 보면 최근의 거래량이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솔 케미칼이라는 기업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이거 너무 센데 물론 이 음극재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거 아까 찾은 걸 좀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 아까 찾은 걸 봤어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대기업은 지금 다 이거 들어가고 있거든요. 웬만한 대기업. 그리고 여기에서 한솔 케미칼에서 SKC로 가면 좀 죄송하지만 SKC를 여러분들 재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삼성 현대차 빼고 다 뛰어들었다라고 해갖고 실리콘 음극재가 뭐길래 해갖고 8월달 기사거든요. 이게 이 실리콘 음극재에 이게 지금 보면 2023년 8월 14일 나온 기사고 이 SKC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기사가 2023년 7월달 막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죠? 최근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800명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결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1년을 보고 가면 최소 20만 원까지는 3개월 안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을 보고 가다 보면 25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중간에 만약에 본인이 저기를 할 때 2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 10%는 25만 원대까지 들고 가도 무리 없어 보이는 주식이다. 다만 향후 6개월 사이에 움직임이 좋으면 그 뒤로는 조금 다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20만 원과 25만 원 근처를 6개월 안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매도. 끝. 네, 시청자님, 이게 기간도 기간이지만 가격대에 네. 얼마나 빠른 속도에 도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20만 원 그리고 최대 25만 원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목표하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